그런데 멀쩡한 꽃을 다 따버리는 모습, 뭐 하는 걸까? 보기에 이뻐 보이셨지만 이게 다 따줘야 되는 꽃이라서 땄어요. 따줘야 하는 꽃이다?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, 식물의 특성을 잘 살려라. 멀쩡한 꽃이지만 꽃을 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뭘까? 이렇게 이제 아직 덜 자란 애들이 있어요. 얘네들은 이거를 따줘야지만 꽃으로 양분이 들어가서 이파리가 빨리 커져요. 그래서 이파리로 양분 바라고 이 꽃들을, 핀 꽃들을 따주는 거고요. 양분이 잎으로 많이 가게 되면 얘네처럼 이제 이렇게 등치가 커져요. 그 상품을 잎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꽃을 따주는 거죠. 이렇게 상품이 이 정도로 만들려면은 2, 3주 정도면은 이 정도 될 거예요. 꽃이 예쁘게 잘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양분을 잎에 보내서 건강하면서도 커다란 잎으로 키워야 나중에 피는 꽃도 크고 예쁘게 자란다고. 그런데 꽃을 가운데로 모으는 모습인데 이렇게 꽃이 폈을 때 하고 이렇게 꽃이 폈을 때 하고 어느 게 이뻐요? 왼쪽 게 좀 더 이게 더 이쁘죠? 이 벌어진 꽃들 있잖아요. 이렇게 된 것들을 싫어해요. 많이 안 좋아해요.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몰아줬을 때 이렇게 몰아주고 나면 상품 가치가 달라 보이잖아요. 이거를 어떻게 만져주냐에 따라서 얘네 모양이 일단 달라지니까 상품 가치가 달라져요. 별게 아닌 듯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심한 작업. 이렇게 한 송이 한 송이 손길이 닿아야 시클라멘의 가치는 올라간다고.